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반등에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사고요. 외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종목들이 갈래야 갈 수가 없고요. 일부 테마성 종목들만 현재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전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자, 내 종목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 열리는데요.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에 유가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마감한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돌발적으로 좀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OPEC가 감산 합의를 이뤘을 때 이전의 사례를 보면 OPEC가 감산 합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러시아든지 이런 부분 일정 부분 감산의 일정 부분을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묵시적인 합의가 오면서 계속해서 감산이 좀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그럴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OPEC의 감산 합의에 러시아가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이전처럼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합의 체제가 한 번에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 쪽으로 급격하게 몰리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났고 사실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최근 한 10년 내에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 이제 아시아 시장 개장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주면서 큰 폭으로 밀렸다.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은 연기금 일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고 개인들이 오늘도 역시 1조 2천억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아직까지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중 바닥에 대한 확인을 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제 직전 저점 근처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경계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과연 할 수 있느냐 혹은 이 구간 이탈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내일 적어도 한 내일 정도까지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다. 다만 지금 객관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악재가 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주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오늘 내일 확인 안 하고 토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들고 오셨으면 적어도 오늘 내일 미국 시장까지 좀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시장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격 매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테마주의 접근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면서 시장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세가 거의 확실시 되는 지금까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때요? 미국장 빠졌다고 다음날 우리나라가 꼭 빠진 건 또 아니었잖아요. 최근 시장이.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근데 미국 시장이 그 저번에 애플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애플 시가총액 정도로 거래소 시가총액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이 파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전 세계 금융의 본사는 뉴욕 월가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되고요. 시황을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이주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쇼크에다가 지금 유가 크루드 오일 유가가 오늘 뭐 저기 토요일 날은 10% 빠졌다. 오늘 뭐 30% 이상 급락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뭐 10년 20년 전에는 유가의 흐름이 이머징 마켓, 소위 신흥 시장의 주가 지수와 밀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체적인 신흥급 주식하고 성격이 강했습니다. 시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또 하나의 악재가 나온 겁니다.
지금 31불 02달러까지 브렌트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립유는 32달러, 지금 20달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인버스 유가 그 선물 관련 ETF는 약 7개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2월 28일 날 배트맨 3부에서 말씀드린 확장형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확장형 패턴은 완성이 돼야 됩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급격히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는다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오늘 지수가 확장형 패턴에서 조짐이 나왔습니다. 2020년 2월 21일, 2월 25일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인데 그 미세한 갭이 있어요. 그 21일 날하고 25일 날 그게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 그게 이제 오늘 역으로 삼성전자 전고점 테스트하는 데 가게 돼 있는데 일단은 유가 진정 여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정 여부. 우리나라는 서울시나 방재 본부에서는 신천지 교인들 그 코로나 급증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3월 2일 날 그 급증한 그 기온을 따져보면은 약 3주 정도 보더라고요.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를 보시고 다음 주 18일, 20일까지 보시고 다다음 주에 진정되지 않을 거라 보는데 일단 지수는 제가 보는 것은 1920이나 1880까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나오면은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 보는데 아직은 저점이 아니다. 미국 시장하고 별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우리 내부적인 수급이나 어떤 유가를 고려해서 판단하기로는 저점은 1920에서 1880 정도 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종합으로 본다면요. 지금 2250에서 지금 약 2880까지 빠졌다가 이번에 2월 13일 날 2255인데 그 전에 고점이 2277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1월 달 하순하고 2월 중순에 고점의 갭이 20포인트가 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950인데 여기서 그 20포인트를 감안하게 되면 1930, 25, 1880까지도 열어놓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뭐 연기금이 들어올 걸 보는데 일단은 오늘 저점이 1950포인트 근처인데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직은 적극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절대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계속 신용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V자 반등을 하면 좋은데 지금은 U자형 반등이 U자형 반등 가능성이 많고 N자형이나 W자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하실 건 없어요. 다만 반등이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자꾸 시간이 늦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만기, 다음 주 18일, 19일 일목균형표의 변곡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3월 22일 날 3주 지나면은 그때부터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날짜를 잘 조심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을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가라고 사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저점 확인하고 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제 이어갑니다. 2627번님, 천보 72,500원, 비중 30%.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뭐 모든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종목 개별적인 내용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천보도 뭐 펀더멘탈상의 문제 있다거나 혹은 실질 나빠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시장과 함께 밀려 내려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전에 이번에 처음에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가격대 65,800원인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면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이 부분과는 좀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65,800원 오늘 내일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대 8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으로 좀 그렇죠. 예, 8만원대까지는 투매 동참할 필요 없고 이 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피해주라든지 직접적인 펀더멘탈상에 아주 크게 훼손되는 섹터나 종목들은 저점 이탈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이탈 여부를 끝까지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8414번님, 세경 하이테크 31,650원 오늘 매수했는데 전망 어떤가요? 하셨어요. 가장 긴장되는 날일 거예요. 매수한 당일. 네, 세경 하이테크는 뭐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건데
지금 20%인데 분할 매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뭐 가격에 뭐 매수할 만한 자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추가로 하락을 하면은 2만 7천 후반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그거 저점 확인하시고 2만 7천 원 후반대 저점 확인하시고 추가로 10%를 매수하시되 그 매수한 10%는 나름대로 손절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 현재는 보유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액트로 들어와 있어요. 11,480원에 비중 12%. 이지원 전문가님 전략 부탁드려야 하셨네요. 네, 이 종목은 이제 몇 번 상담 좀 드렸던 종목이고 기술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성과 정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렸죠. 이제는 이제 저점이 11,400원 요 근처였는데 여기를 일단 좀 이탈하더라도 밑쪽에 아래쪽에 1,600원 여기 지지선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고 뭐 섹터가 나쁘다거나 실적이 뭐 그렇게 뭐 위축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카메라 관련된 부분 IT 섹터 내에서 뭐 후방 카메라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실제 크게 위축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밀려 내려오면서 아주 좀 밀려 내려와 있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위쪽에서 두 번의 고점 좀 형성하고 밀려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바로 이제 불장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하락을 입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아래쪽에 지지선 일단 1,600원인데 아마도 지금 오늘 급락을 하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좀 급락을 해서 내일 우리 시장이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시적인지 혹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를 받아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에 이탈했다라고 손절 관점을 좀 잡지 마시고 대부분의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이번 주까지는 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00원 지지선으로 하시고 대신에 이제 반동을 줬을 때 목표 가격은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렸다. 14,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액트로 말씀해 주셨고요. 소프트센 2,167원에 비중 10% 매도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버릴지 아니면은 평단가를 낮출지 궁금하신가 봐요. 예, 그 말씀을 하실 만한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기 약간 손실이 있으신 상태인데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가 뭐 아시는 그 저기 IT 솔루션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업이. 잠깐 제가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매출액은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 영업이익률이 안 나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는데 장기 투자는 조금 세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나 현장 답사가 필요할 걸 보고요. 그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A1 뭐 그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12월 5일 4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매수 안 하시고요. 반등할 때 10%니까 많지는 않으신데 반등이 된다면은 2,300원 뭐 매수 가격 보이거든요. 뭐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쯤에. 그럼 거기서 단기 매매나 일단 그 시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되 지금은 그냥 비중 확대를 제가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참으시라. 네, 보시죠, 이건 10%니까요. 예, 예. 2819번님, 진원생명과학 5,600원에 비중 30% 급등락이 심하죠. 네, 이 부분은 아마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예전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드렸던 부분을 봤거든요. 사실 오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1차 목표 가격을 줬던 데가 5,560원인데 여기를 넘어서는 때 살짝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2차 목표 가격이 이 정도 6,4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400원에서 익절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후반부에 다시 반등해서 6,400원 붙으면 일단 이 종목은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치면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일단 6,400원 요 근처가 차익 실현 관점입니다. 6,400원 목표가 차익 실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 11,500원의 비중 2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라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예,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1950 터치를 했는데 내려가면 1920에서 1880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여기 코리아 서킷 11,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데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9,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00원에서 추가 매수를 10%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880하고 1910포인트까지 내려가면
어느 정도 반등이 제가 보기에는 장중이라든지 일중에 찍으면 장중에 한 20, 30포인트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되 9,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00원 그러니까 9,300원, 8,700원이죠. 그래서 매수가 되셨으면은 가격은 평균 단가를 맞춰가지고 그 분량은 11,000원 전후에서 그 물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 서키트 말씀해 주셨고요. PCB 업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원익 IPS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확실히 오늘 좀 단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평소에 눈여겨봤던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잘 컨트롤 하셨고 현금 비중을 잘 확보하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내일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만 하죠. 하지만 이제 오늘 정도는 조금 빠르고요. 지금 모닉 IPS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직전 저점이 이제 거의 다 달았죠. 그러면 이제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되면 지지받는지 아니면 여기 이탈한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루 일찍 더 산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3450원 여기가 직전 저점 지지선이고 여기가 지지가 되면 지지 받는 거 보고 요 위에서 사시면 되죠. 그게 이제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탈했을 때는 또 장기간 물려서 또 보여야 되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3450원 내일 정도까지 지지되는지 좀 보시고 만약에 내일도 이탈되지 않으면 일부 현금이 많으시다면 조금 분할로 사신다라는 관점 하에서 내일 정도에 좀 소량 진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지선 3450원 내일까지 지지되는지 확인해보고 소량 일단 진입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내일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셨고요. 7632번님 BC월드 제약 2만 원의 비중 20% 이 종목 역시 코로나19 테마주로 지금 급등락이 좀 일어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200700 BC월드 제약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은 진단키트에 관련된 1등주가 시젠입니다. 오늘 시젠 상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목은 한 번 시세가 나왔는데 진단키트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20%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업체의 주업종은 페니실린이에요. 물론 뭐 페니실린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오늘 시세가 이 정도 나가지고는 크게 거기에 그 진단키트 미국이 뭐 많이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말로 예측이 안 됩니다. 대응을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단기 매매 쪽으로 하시되 나름대로 올라가면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 됩니다. 오늘 21,000원 찍었는데 올라가면 친다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드린 코로나가 갑자기 잦아들으면 하락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PC로 꼭 보시는 분이 대응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데일리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빠른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을 가는 게 좋다. 최근 장에서는 AD 테크놀로지 31,200원의 비중 2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 종목도 사실 잘 갔던 종목이에요. 잘 갔고 지금까지 견조했고 시장이 밀릴 때도 밀리지 않고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섹터 자체가 앞으로 이제 좀 더 기대감 많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견조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견조했던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입찰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시장의 상황이 좀 이러니까 입찰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입찰 물량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물량들은 시간 단위로 그냥 같은 통일수랑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ETF 물량이기 때문에 동일 물량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급락했는데 요거는 조금 버티십시오. 이 종목은 좀 버틸만한 종목이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25,450원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겁니다. 이번 하락, 뭐 오늘 내일 이번 주 정도에 하락이 좀 이어지더라도 이 종목은 조금 버티시고요. 최소한 반등을 줄 때 위쪽에 34,000원 내외에서 반등을 줄 때 청산을 하더라도 청산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AD 테크놀로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광동제약 들어와 있습니다. 3413번님께서 6,070원의 비중 30%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이요. 또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최근 시장에서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광동제약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쌍화탕 감기 몸살약입니다. 여러분들 뭐 광고 나오니까 다 아시는 건데 이건 그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없는 종목입니다. 물론 뭐 일시적으로 그 약국이나 편의점 가면은 뭐 쌍화탕 팔긴 한데
예, 물론 뭐 감기 드시는 분들은 먹으면 뭐 잠시 괜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주로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생각은 이게 테마가 강한 테마면 따라붙어 가지고 내가 뭐 60% 70% 올라간다면은 예측이 거기서 뭐 한 30% 40% 수익 나면 되는 건데 이 종목은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회사 재무 구조는 괜찮고요. 뭐 나름대로 뭘 하고 있는데 개별주의 특성을 생각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종목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주인데 단기 대응을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비중 30%를 집어넣으셔가지고 매매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매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47번님 SFA 39,160원의 비중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된 장비 종목인데 예.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이 사실은 원래 좀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에 좀 좋지 않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초과는 좀 정체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쪽에도 발을 들여놓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좀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퍼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6, 7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상담 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퍼가 낮은데 주가 반등을 주지 못하면 주도주에 들어왔을 때도 반등하지 못하면 이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도주에 벗어나면 더 반등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바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래쪽에 36,350원 여기 정도에 이제 지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36,000원 정도의 이제 지지선을 잡으시되 뭐 일시적 이탈은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단가를 39,160원을 맞추셨는데 목표 가격은 43,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지만 펀더멘탈의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쫓아가서 매수하지는 못하지만 반등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4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FA 들어봤고요. 경동나비인 이어갑니다. 47,30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경동나비엔 코드번호 009450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난방 보일러 만드는 회사고 또 일부 그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 가동이 평상시 평균치의 약 35에서 45%만 가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 영향이 지금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20%면은 47,300 조금 손실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장이 뭐 평택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공장 위에 있는데 제가 뭐 자주 가봤습니다. 예전에 가봤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등 시 매수 가격에서 한 10%, 5% 아래에서 일단 절반 정리하시고요. 기대치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물타기 안 하시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 파워 플라즈마 4,230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지난번에 상담 좀 해드렸고요. 그때 제가 이제 목표 가격을 4,700원 근처에 오면 한번 청산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번에 왔던 가격이 4,630원까지 왔었네요. 아슬아슬한 근처까지 왔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일단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걸쳐있는 종목인데 실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더라도 반도체 좀 정리하면 좀 괜찮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살짝 좀 걸쳤네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직전 저점이었던 3,645원 여기를 좀 지지선으로 삼으시는데 이 종목은 이제 목표가 조금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위쪽에 이제 매물대 좀 쌓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다시 4,350원으로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딤체 3,090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아시는 저희 김치냉장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유 그룹으로 예전이죠. 10년, 20년 대우 그룹의 가전 부분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대유 그룹 위니아 팀체인데 여기도 그 공기 청정기 만듭니다. 아까 경동 나비와 비슷하게 약간 피해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무 구조는 뭐 평상 수준 뭐 그렇습니다.
일단 단기 대응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장기 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서 시장이 진정되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 이 매매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 투자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영향이 커가지고 여기서 기업 가치를 논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시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말씀해 주셨고요. KMW 왔네요. 5만 3천원의 비중 10%인데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예, 일단 뭐 5G 종목들도 뭐 이번에는 뭐 예외 없이 지금 다 같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보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 피해에 직접적인 부분을 좀 받고 있죠. 일본이나 중국이 시설 확장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 2분기에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미국도 지금 이제 코로나 확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44,350원인데 여기 근처에서는 한 번쯤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아래쪽에 44,350원 붙을 때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이제 박스권 짧게 될 때 밑에서 받았다가 위쪽에 52,000원 위에 59,000원 정도에서 1차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위쪽에 70,000원인데 결국 이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이가 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G를 결국에는 안 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딜레이된 부분 때문에 주가 타격 좀 받는데 그런 부분 비중을 좀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비중을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서 44,000원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하시면 59,000원 붙을 때 좀 덜어내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W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장마감 4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1953.4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 빠지네요. 4%대의 급락이고요. 단 하루 만에 또 코스피가 2000선을 단숨에 깨고 내려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2000선 깨고 내려오면서 갭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1950선도 정오경에 한번 밀렸고요. 다시 밀리진 않고 있긴 한데 지금 저점 부근을 탈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수급 좀 보시면 와, 개인이 지금 1조 2753억 원을 삽니다. 단 하루에 지금 매수하는 물량들이고 외국인은 단 하루에 1조 2939억 원을 팝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3,963억 원의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방어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선물 쪽에서는 지금 매수네요. 800계약 정도 지금 매수해주고요. 많이 밀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간의 흐름 뭐 지금 다 보셨고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오늘 4%대의 하락입니다. 장중에 5%대까지 밀려 내려갔고 SK하이닉스도 밀렸다가 올라온 부분 전부 다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 1, 2, 3위가 이만큼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지금 0.92%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다음 볼까요? LG화학, 뭐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삼성물산까지 모두 다 하락하고요. 급락 추세가 많이 연출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LG생건,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NC소프트까지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 경기방어주 뭐 이런 개념도 거의 오늘 시장에서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코스닥 볼까요? 615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낙폭이 4%대까지 커졌는데 많이 빠지네요.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코스닥 지금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지금 한번 찍었던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쉽지 않은 흐름들 마찬가지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2,121억 원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요. 일단은 여긴 연기금이 마찬가지로 매수 들어오긴 하는데 39억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 흐름도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물 상태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받아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됩니다. 바로 종목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국에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네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버텨주다가 결국에는 밀려 내려오고요. HLB, CJN에 뭐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다 빠지는데
대형주들이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KMW, 에코프로비엠, SK머티리얼즈, 슈젤 지금 빠지고 있고요. 시젠만이 올라가는데 시젠이 오늘 상한가 기록합니다. 시젠 최근에 진단시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상한가 보여주면서 진단시약 관련해 수젠텍, 시젠, 바이오니아, PCL 이런 종목들까지 덩달아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오늘도 힘든 모습들 포착이 됩니다. 시장이 끝이 났습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오늘 시장 진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너무 많이 밀렸잖아요, 월요일부터. 네, 일단 객관적인 부분은 우리 시장이 큰 폭에 밀렸고 외국인들이 큰 폭에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역시 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취약하면서 일거에 유가 하락과 함께 투심이 이제 큰 폭을 밀려날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안 좋은 부분만 있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건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굉장히 시장이 어렵다는 부분을 맞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골드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지수 큰 폭이 밀렸고 유가 밀렸으면 안전자산이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되고 환율의 급변동이 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골드를 보시면은 직전 고점에서 오히려 지금 오늘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고점을 뚫고 크게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쌍봉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부분과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늘 변동폭이 1%도 안 됩니다. 우리 지수가 지금 4% 넘는 급락을 했는데 환율은 지금 오늘 0.9% 정도의 상승에 그치면서 변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수와 주식시장과 유가가 큰 폭이 밀렸지만 안전자산과 환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안전자산은 같이 마이너스를 좀 보였고 이렇게 보시면은 변동성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만 너무 지금 여기서 지금 완전히 지금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고 투명에 동참할지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미국장의 흐름과 함께 우리 시장 선물로 좀 동시만기 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외국인의 매수에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지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밀려 내려와 있고 수급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인데 또다시 객관적으로 보신다면 환율 변동과 안전자산 부분은 변동성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굳이 오늘 투명 동참할 필요 없었다라는 부분과 함께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기 이전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달러 외환달러 전문가지만 유가 전문가입니다. 유가가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달러 약세면 크루드 오일이 강세거든요. 그래서 블랙골드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안전자산은 달러도 아니고요. 유가도 아니고 골드. 그냥 골드입니다. 골드. 골드만 지금 역상관관계가 되고 있어요. 금은 들고 계셔야 돼. 금은 들고 계시되 유가는 오늘 뭐 사우디 증산 문제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20, 1880을 보자는 것은 유가가 하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관련 종목, 해외건설, 정유주, 그다음에 조선주, 2차전지 관련주도 유가가 20불대까지 제가 보기에 29불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한 범위 내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면 시황이자 선물옵션 바운드리인데 그 투기 세력들은 자기가 원하는 근처까지 찍고서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유가가 29불, 20불대 후반대를 찍고서 올라오느냐 이게 사실은 시장의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별로 오픈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내일이나 오늘 밤에 유가는 우리가 밤에 잘 때 3시에 끝납니다. 근데 오늘은 오늘부터 그 미국 유럽 시장이 1시간 땡겨집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그 뭐라 하더라요? 그게 저기 서머타임 때문에 오늘부터는 미국 시장이 11시 반에 개장하는 게 아니고 10시 반에 개장하거든요. 그러면 3시나 3시 5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시 5분에 끝나요. 제가 그걸 보고 자거든요. 보고 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시그널인데 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진료 4월물, 5월물 기준으로 20불대 후반을 찍고서 올라오면은 내일이나 모레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유가를 지금 하나의 충격으로 시장에 보여줬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뭐 정유주, 해외건설주, 조선주, 2차 전지 관련주도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 다섯 개 업종이 그거고 나머지 뭐 소비 관련주나 이것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왕래가 안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유가가 또 시간에도 보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8시에. 20불대 후반을 찍고서 반등하나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는 꼭 서부 텍사스 중진료 기준으로 20불대 후반을 찍고 올라오느냐 요거 중요한 전환 포인트를 말씀드리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예, 4.19%나 빠지면서 1954.74포인트에 거래 마감됩니다. 코스닥 더 빠집니다. 4.38%, 614.58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환율 오늘 또 급등했죠. 11원 90전이나 올라가면서 1204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텍 들어와 있고요. 21,000원에 비중 15%입니다. 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만약에 29불, 28불을 찍고 올라오면요. 500019 올라올 때 먹는 유가 그 ETF N을 사시면 됩니다. 그건 뭐 따로 제가 종목을까지 말씀드리는데 KC텍은 21,000원에 15% 매수하셨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OLED, 태양광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별한 소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60대, 30대 10, 이런 비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유하시고요. 반등을 하려고 보는데 조정이 나오면 17,000원 후반대에 터치하고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래 꼬리 달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렇게 전망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지나간 재무제표지만 그래서 일단은 15%인데 말씀드린 대로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23,000원 근처 되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걸로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서희건설 또 왔습니다. 1,120원에 비중 30%. 대북 관련주로도 엮여있고 요즘에 좀 건설주 어렵잖아요. 네. 대북 관련주에 엮여있고 중소형 건설 테마 들어올 때도 엮여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테마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뭐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실제 이 건설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에 엮일 때 시세가 좀 나고 테마가 없을 때는 또 주가가 기간 조정을 좀 받는 양상 좀 보이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아래쪽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역시 이제 이 종목은 결국 테마가 들어올 때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은 아래쪽에 이제 직전 저점이 948원인데 여기를 일단 지수 좀 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948원이 아래쪽과 위쪽에 1050원이 거의 박스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마 이 구간에서 좀 제한적으로 옮길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테마가 좀 들어왔을 때는 위쪽 칠 때 목표 가격이 112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48원 지지선으로 1120원까지 박스권 등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희건설 말씀해 주셨고요. 1283번님은 제일바이오 8,400원에 비중 15%. 이 종목도 뭐 여러 가지 테마로 얽혀 있죠. 예,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을 하신 분입니다. 제 생각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애완동물 아니면 가축에 관련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관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인체에 미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테마가 아닙니다. 실제 원래 그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보유 종목 진단 하신 것 같은데 이 상승 추세선에 저항선 이 종목 네 번이나 맞았어요. 하락 추세선에 지지선. 근데 이번에 8,500원에서 이 하락 그 상단 우상향 지지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8,000원 전후에 일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8,400원에 매수하셔 가지고 15%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8,500원, 9,000원 사이에서 반등 시 매도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중 확대는 내려가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LG유플러스 들어와 있습니다. 13,2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일단 보유를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 통신주와 관련되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상승 모멘텀이 좀 있었는데 LG U+도 이 5G와 관련해서 하웨이와 손잡으면서 사실 좀 앞서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5G가 장비 건설주 위주로 좀 들어온다면 이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장비 건설주 이후로 가면은 통신 관련주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이 종목이 뭐 공매도가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아닌데 최근 1개월간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95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이 종목을 그러니까 장기적인 펀드겠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쇼크버링 물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장기 물량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종목 계속 보유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12,700원인데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은 1차 목표 가격은 위쪽에 14,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목표 가격을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700원 직전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14,500원에서 고점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센트럴 모텍 들어와 있습니다. 35,418원 한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올 초에 어마어마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다가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나오면서 함께 꺾이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그 암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 부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중량이 35에서 40인데 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그 무게가 무거운 배터리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를. 그래서 이제 경량화에 수혜받는 알루미늄 경량화죠. 센트럴 모텍인데 이 잠깐 제가 금요일 날 3월 5일 날 제가 배트맨 선배에서 말씀드렸는데 위에 가격을 보시지 말고 밑에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 그 2020년 1월 초에는 이게 매집한 거래량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요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1월 2일 날 가격이 이제 15,000원에 시작했죠. 15,000원에서 지금 100%가 나야 되는데 150%가 났어요. 그러니까 45,000원까지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스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트맨에서 말씀하신 분은 제가 상한가 치는 그 다음 날 20%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 털어내시고 일부만 가지고 계시라. 그리고 이날은 이날이 언제냐면 1월 30일 날 이날은 거래량을 올려놓고 터는 날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OBV 온 발란시드 볼륨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안 늘어요. 거래량이 안 늘기 때문에 지금 의뢰하신 분은 35,418원에 30%라고 하는데 분할 매수는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데 비중이 30%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온다면은 29,000원대 여기 지금 노란선에 있습니다. 29,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하지 마시고 반등할 때 일부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되 말씀드린 한 4만 1,000원 보시고 비중을 30% 중에서 말씀드린 한 15% 정리하시는 걸로 하되 비중이 많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만 7천 원, 2만 9천 원 후반대 조정이 나와도 거래량이 안 내리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거기서 비중 확대를 권하지 않고 일단은 보유하시되 회사의 전망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센트럴 모텍 듣고 왔고요. 파미셀 오늘 뭐 엠포털 실검까지 올라갔었는데 9,500원의 비중 절반 많이 하셨네요. 네, 아마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고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거래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모습이지만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 7,900원 이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차 목표 가격은 원래 이 종목은 9,300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거기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시켰고 그 위에서 이제 사셨으니까 돌파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사셨다 이렇게 좀 보셔면 될 것 같은데 비중이 50%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위쪽에 제가 2차로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이 1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9,3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11,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11,000원. 지지선은 이전에 이제 목표 가격 돌파했던 가격 9,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파미셀 듣고 왔고요. 테림포장 갑니다. 5,560원에 이분도 비중 많아요. 50%. 약간 지금 테마에서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저하고 이건 저희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저하고 이주환 전문가께서 얘기하시는 게 비중이 왜 30%가 중요하냐면요. 최소한 5개 종목을 하시고 그럼 20% 조건이거든요. 그래야 내려가서 더 살 수 있고 그러는데 50%는 이건 아닙니다. 물론 이 업체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이전 전문가님보다 많이 안다고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 업체 잘하시고 뭐 제가 뭐 프로세서나 공정이나 뭐 수율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주식 전문가는 저입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많이 아신다 해서 주식판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치고받고 하는 거지 결국 그 현업에 계신 공정관리 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사치를 맞춰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이걸 더 잘하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걸 꼭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50%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큰 거죠. 비중을. 삼성전자도 제가 50% 권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서는 딱 커트를 했습니다. 30% 이내에 딱 가지고 계시라.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그 제주주니까 제주주가 이제 그 마스크나 이런 데 연관이 됩니다. 지금 뭐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휴지를 사려고 막 줄 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제주주니까 이게 잠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날 2월 25일 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날 사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그 시초가나 종가에 5,000원에 위달하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노스컷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스컷 안 하게 되면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잠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라간 종목인데 거기서 50% 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등시 매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로 말씀해 주셨고요. 한창재지 3,975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사실 황교안 대표 관련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죠. 예, 테마주로도 엮여 있고 뭐 재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붙이면 뭐 코로나19에도 좀 붙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마에 좀 묶여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된 부분을 찾아가서 이제 테마로 엮어야 되는데 사실 뭐 어차피 정치 테마라는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를 한 이후에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거래량 터질 때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지금 제지주 쪽에서 좀 각광을 받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실제 좀 개선 여지가 있는 종목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용지와 관련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마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한정해서 좀 보셔야 되는 거죠. 한창제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조금씩 그래서 악화되고 있는 상태죠. 이 종목 어차피 이제 뭐 테마가 들어왔을 때 좀 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등락이 좀 계속해서 바뀝니다. 정치 테마주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3,150원으로 좀 설정을 하시는데 결국 뭐 여기에 지지되냐 안 지지되냐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또다시 이제 정치 테마로 엮이면서 어떤 모멘텀이 들어와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총선과 관련돼서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반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150원 지지선으로 좀 잡고 최대 이제 테마에 들어왔을 때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 4,35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재지 한 종목만 짧게 더 갈게요. 삼성전기 13만 6천 원 비중 15%.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MLCC 관련 종목입니다. 뭐 다 적층 콘덴서 뭐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건데 뭐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하락하는 겁니다. 삼성전기를 뭐 너무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약간 아까 프로세서 수율을 보니까 이게 부품을 영어로 PART, 파츠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 부품주가 좋아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이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품이라는 얘기죠. 파츠라는 것은. 그리고 그 부분품에 대한 세리얼 넘버가 다 있습니다. 엔진도 있고 뭐 조그만 미세한 부품도 다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부품에 대한 그 투자를 100%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15% 13만 6천 원인데 오늘 뭐 일본도 하락을 5% 정도 했습니다. 시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나오면은 11만
11만 5,500원 요 정도 가격을 보고 있어요. 5,600원. 그러면 이 다른 종목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기가 IT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시는데 이거 말고 똑같은 IT 종목,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2차전지 포함해서 그런 종목 있으면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군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11만 8천원 12만원 부근에서 5%를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없는 조건이고 신용이 아닌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보시고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을 전화 주시면은 어떻게 입장을 하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